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8월 30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 대응, 19 대응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8월 30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8명 증가한 6,778명입니다. 8월 1일부터 29일까지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366명입니다. 이중 60세 이상은 348명, 80세 이상은 239명으로 각각 95%,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지금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8월 30일 0시 기준 경기도 누적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만 289명 증가한 621만 9,245명으로 전체 도민 누적 확진율은 44.7%입니다.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17만 9,156명으로 전주의 21만 5,860명 대비 3만 6,70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는 2만 5,593명입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만 4,664명으로 전주의 4만 860명 대비 6,196명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19%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간 신규 확진자는 8월 2주차 22만 명을 기록한 이후에 2주 연속 감소하였으며, 8월 4주차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9로 나타났습니다. 8월 3주차 국내 감염 오미크론 BA.5.0 변이 검출률은 전국이 95.3%, 수도권은 96.9%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17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2,132병상입니다. 현재 1,067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50%입니다. 경기도는 10월 초까지 병상 가동 추이에 따라 26병상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병상 가동률에 따라서 병상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운영 현황입니다. 8월 29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환자는 13만 370명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에 병원으로 이송된 인원은 184명이며 21만 9,937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재택치료 중 대면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는 도내 3,140개소이며, 이중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2,296개소입니다. 먹는 치료제 지정 약국은 732개소이며, 환자 접근성 확보를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 약국 등을 전담 약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8월 30일 0시 기준 경기도 도민 가운데서 코로나19 기본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1,170만 9,462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86.9%에 해당합니다. 4차 접종자는 162만 9,909명으로 접종 대상자 대비 35.5%입니다. 4차 접종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128만 5,810명이며 접종률은 46.1%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에는 5만 3,840명이 4차 접종에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아직 남아있는 집중호우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대응 상황입니다. 8월 29일 기준 도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지난주 대비 2명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전담 인력 지정 및 일일 발생 현황 모니터링, 유증증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병상 배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